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,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. 하나님께서 이 동문회 앞에서 우리 사역이 노예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원문은 되어 흩어져 있던 우리 주의종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즐거워하고 있는 이 귀한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. 오직 주님께서 이전까지 이끌어 주셨고 또 앞으로도 저희를 통해 주셨습니다. 64회기 동안 올 동안 진경 회장님들과 수고한 노력이 있었기에 전통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. 이 아름다운 전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특별히 이 노예를 또 1년도 수고했고 이만원이 목사님 되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도 노예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비록 귀한 자리를 떠난다 할지라도 항상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늘 연결되어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. 또한 새로 취임하는 우리 목사님 계십니다. 하나님께서 그 귀한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아름다운 전통을 늘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백성 노회가 덕이 넘치는 가운데 서로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받고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노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. 하나님은 복과 질서의 하나님입니다.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노예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.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모여서 또 찬양을 드리는 한 이 모임을 주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. 의회에서 볼 때는 그 아름다운 전통이 잘 전달되어서 또 모임이 될 수 있는 노예가 되게 도와주시고 모임으로 말미암아 한데 큰 영웅을 올려드릴 수 있는 노예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. 특별히 이제 만 회무처리가 남아있습니다. 그 회무처리조차도 질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셔서 하나하나씩 되짚어보고 의논하고 머리를 맞대므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회무처리를 되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. 물론 어떤 분에게는 마음이 들지 않고 어떤 분을 만족할 수 있는 그 회무처리라고 합니다. 그러나 주원에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또 영광 돌리는 회무처리가 될 줄 축복하여 주옵소서. 오늘도 주님께 모든 시중간 축복해 주시고 인도 축복 이끌어 주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. 아멘.